오늘 웹진 더 게이머즈가 드래곤 에이지 2는 시대를 앞서갔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사 글쓴이는 벨가드 출시를 대비하며 모든 드래곤 에이지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드래곤 에이지 2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모두가 오리진 혹은 인퀴지션을 사랑하지 드래곤 에이지 2를 최애 게임으로 꼽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걸요. 말하자면 시리즈 중에서 검은 양 취급받는 게임이고요. 올타임 반열에 있는 1탄 오리진의 실망스러운 5점을 남긴 게임 혹은 더 기술적으로 발전한 오픈월드인 세 번째 게임에 비해 결핍된 게임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쓰니는 새 게임 중 드래곤 에이지 2탄이 최고였습니다. 드래곤 에이지 2에 쏟아지는 비판 중 하나는 게임이 오직 커쿠얼 도시에서만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바로 모든 것이 벌어지는 곳이기에 그쓰니는 커쿠얼을 사랑합니다. 우린 시간이 지날수록 커쿠얼의 친숙함이 됩니다. 모든 구역이 똑같아 보인다는 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집처럼 느껴진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참으로 개성 넘치는 집입니다. 도시의 모든 구역이 다른 구역과 분리된 느낌으로 계급과 인종이 명확히 구분돼 있습니다. 이건 비슷한 방식으로 계급 분리를 보여줬던 바이오웨어 히트작 구공화국의 기사단 타리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리진은 여러 도시를 탐험할 수 있고 인퀴지션은 광활한 대지를 돌아다닐 수 있지만 드래곤 에이지 2는 하나의 도시와 그 도시에 숨겨진 모든 비밀과 음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게임들이 넓고 얕게 진행되는 반면 이 게임은 좁고 깊게 진행되는 겁니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번에 출시하는 드래곤 에이지 벨가드는 드래곤 에이지 2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요리됐을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벨가드는 드래곤 에이지 2처럼 액션에 중점을 둔 전투 스타일을 선보이고 인퀴지션의 오픈월드를 버리고 더 좁은 초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벨가드는 민나투스라는 도시에서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것은 커쿠얼만큼이나 깊이 있게 개발된 듯 보입니다. 결국 드래곤 에이지 2가 가장 시리즈 미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토록 벨가드와 드래곤 에이지 2가 닮은 이유는 이 두 번째 작품이야말로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가장 선견지명이 있는 생각을 선보였기 때문이라고 그쓰니는 생각합니다. 트리플 A 게임이 마냥 더 크고 더 사실성을 추구하는 이때에 그걸 싫어하는 플레이어들이 뭘 갈망하는지를 시대를 앞서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럼 드래곤 에이지 2는 어떻게 끝나는지 또 저는 이 게임을 끝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살펴봅시다. And here we are, champion, at long last. 당신은 괴물이야 라는 대사를 치기에는 우리 마오사라간 문자 그대로 괴물이 되는 걸 봐왔고 얘 문자 그대로 괴물이 됐던 애에 비한다면 얘는 아직 인간이다. 이걸 기다렸나? I imagine you've wanted to be rid of me for some time. I bear you no ill will. You've done this to yourself. You are no mage. But in supporting them, you've elected to share their fate. Knight Commander, I thought we intended to arrest the champion. You will do as I command, Cullen. 얘네도 내부인이라네. I defended you when Thrask started whispering you were mad. But this is too far. 마우사 내부에서도 I will not allow insubordination. We must stay true to our path. 내란이 벌어지더니 Andraste's dimpled butt cheeks. You recognize it, do you not? Your lyrium, taken from the deep roads. 어, 치사하겠지만. 전설 등급 검을. 어? 그거 그 우상인가? 그건 바트랜드를 죽였습니다. 어? 우상으로 만든 검이야? 쿠툴루 검이구나, 쿠툴루 검. It seems a lot more sword-like than I remember. All of you. 야. I want him dead. 얘도 악마네. Enough. This is not what the order stands for. 쿠툴리의 검을 휘두르 악마지. 질권을 박탈하겠다. My own knight captain falls prey to the influence of blood magic. You all have. You're all weak. 아, 얘가 우상을 구입한 여자구나. To turn you against me. But I don't need any of you. I will protect this city myself. 쿠툴리한테 점령됐다 얘 지금 정신이. You'll have to go through me. Idiot boy. Just like all the others. She's lost it.
Just like Bartrand. 뭐야? 1대1이야? 설마? Blessed are those who stand before the corrupt and the wicked, and do not falter. 아이씨, 근데 왜 네가 주인공보다 더 멋있냐? 치사하게. 그거 나 좀. 야, 다른 애도 웃긴다. 자리 마련해주고 지들은 다 피했나? 얘만 있고? 야, 그 쫄따구도 어디 갔어? 빨리 공격해. 니들의 대장 맛이 갔으니까. 너희들의 임무 아니야. 쿠툴루에게 타락했다고 쟤는. 어씨, 메로디스가 훨씬 더 멋있어. 어디 와우에 나오는 뭐 최종 보스처럼 생겼어. 아, 그 조각상, 쿠툴루 조각상이 여기서 이렇게 활용될 줄은. 아이, 근데 마법사들의 조직의 짱 또 결국 문자 그대로 악마가 됐고, 우리 기사단장의 짱 메로디스는 정신이 악마가 됐고, 진짜 양쪽이 난리도 아니네요. 정말 이 도시는 애당초 꿈도 희망도 없는 곳이었어. 탈출구가 없는 도시였다. 여기 희망이 없는 도시였다. 맙소사. 야, 피가 안 따라. 왜? 아우씨. 야, 이 기술 뭔데? 호크 지금. 아, 야, 이게 뭐지? 라는 지금. 이대로 누워 자고 싶다라는 표정.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난 지금 왜 싸우고 있는가. 미처가 드래곤 에지한테 많이 배웠나봐. 다 나쁜 놈들이고 막. 어느 쪽을 택하든 결국 내게 꿈도 희망도 없어. 아, 근데 미처는 이거보단 사실 희망적이야. 결국 마지막에 블러드 앤 와인에서 행복한 엔딩으로 끝나니까. 뭐야? 금세 우리 끊는데? 아이씨, 설마. 미친. 아, 됐다, 치사. 이거 해리포터네, 이거. 해리포터의 그, 걔네 학교, 호그와트 학교가 이렇잖아. 위기가 닥치면 옆에 있던 애들, 그 조각상들이 갑자기 싸우는 거. 호그와트 학교였어? 레딧 뒤져보니까 2의 전투를 제일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유저들도 꽤 있더군요. 근데 아, 저는 그 거기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군요. 이 전투 방식이 쉬운 난이도에선 그나마 근데 뭐 쾌적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거 어려운 난이도는 도저히 오리진보다 나은 전투라 하기엔 좀 그럴 것 같아. 너 뭐하는 거야? 와우, 미친. 이게 검은 신화지. 나만의 검은 신화구만. 진짜 다크 신화. 딥다크 판타지. 쟤 또 무슨 이상한 거 같다. 도망가자. 내 마법사들을 너무 감시하고 늘 의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광조로 몰두해서 스스로 이렇게 광기에 빠지게 된 거를 잘 묘사했는데, 실제로 완전히 맛이 가게 되는. 도지가 얼마 안 남았어! 결국 쿠툴루에게 먹혔다. 야, 광신의 체온에. 스스로의 불길에 제가 돼버렸어.
분노의 불길에 스스로 먹힌 거죠. 잘 묘사했군. 아, 물러났다. 호크가 짜리 때려보니까 뒤질래? 라고 하니까 우린 쟤네를 물리친 용사들이야. 아, 멋있어. 이 마지막 점에 멋있네. So that's it. That's the whole story. Then Meredith provoked the circle. She was to blame. Or that damned idol was. Or Anders. Take your pick. Even so, had the champion not been there, it might never have even gone that far. I see. So how is hearing all this going to help? You've already lost all the circles. In fact, haven't the Templars rebelled as well? I thought you decided to abandon the Chantry to hunt the mages. Not all of us desire war, Varric. Please, if you know where the champion is, you must tell me. 아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 He is a hero. A man that the mages would listen to. 아, someone who was there at the beginning. 전국 각지에서 마법사가 반란이 일어나고 우리가 호크가 필요하구나. He may be the only one who can. 감당이 안 돼서. Is that what this is all about? In that case, I wish I could help you. Just tell me one thing then. Is the champion dead? 호크는 죽지 않아? No, I doubt that. Then you are free to go, Varric. May the Maker watch over you during the dark times ahead of us. Same to you, Seeker. Same to you. 마리카테 호크 행방을 물어보려고 열심히 야, 어디였는지가 이제 드러나는구나, 이게 드디어. Did you gone? Just like the warden. 어? 이모엔? So, do we proceed with the original plan, or keep looking? It is in the Maker's hands now. We put our faith in him. 어, 얘 그 오리진에 나왔던 그 이모엔인가? 진짜로? 드래곤 에이지 2 시니어 리더십 마크 다라 마크 레이드로. 야, 이 게임은 잘 만들었어요. 근데 다만 내용은 오리진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어요. 사실 스토리 자체는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왜 오리진도 뭐 스토리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메인 스토리만 따졌을 때. 근데 오리진은 뭐 그래도 되게 많이 본 거잖아요. 뭐 외부의 악의 위협에 맞서서 뭐 물리친다. 2는 한 도시에서 도시의 그 내전 갈등을 진짜 잘 그렸네요. 뭐 이거 주제가 또 굉장히 그 현실과 맞닿아 있어요. 뭐 처음부터 난민 얘기부터 해서 뭐 템플러와 마법사의 갈등 이런 건 뭐 우리 사회 뭐 세계 어느 사회에서나 있는 갈등이지 뭐. 조금만 변형하면. 그리고 또 이게 선택과 결과가 이게 뭐 챕터 한 3개 쪽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3년 후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니까 그렇게 바뀌는 상황, 그래서 그 전에 했던 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다는 점에서 그런 선택과 결과도 괜찮고. 1탄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꽤 전면에 드러났었는데 2탄은 그걸 그냥 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부분을 가져와서 아주 날카롭게 집중한 것 같아요. 1탄은 그것도 있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뭐 2탄은 그냥 완전히 전면적으로 말하자면 팩션 간의 갈등, 정치적 갈등, 이게 가장 전면에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담은 그릇이 그 내용을 충분히 더 이렇게 빛나게 해주진 못했어요. 도시가 되게 단조로워요 사실. 그러니까 지형이 너무 단조롭고 정말 몇 개 안 되는 그 골목만 있는데, 그 몇 개 안 되더라도 사실 좀 풍성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안 돼. 사실 되게 진짜 정말 앙상한 뼈대만 있어. 마치 뭐 뮤지컬 무대를 하는데 이게 돈이 없어갖고 소품이, 그러니까 약간 소품도 의상이나 소품 이런 게 좀 그럴듯해야
뮤지컬이나 연극도 더 몰입감이 있는 거잖아요. 영화를 찍더라도 소품팀이 좀 그럴싸한 소품과 무대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예산 부족으로 뭔가 다 약간 대체된 느낌이야. 뭐 한 10km 짜리 무대를 마련해야 되면 한 5km 무대를 그냥 대신 갖다 놓고, 진짜 뭐 살아있는 듯한 뭐 사람 뭐 엑스트라를 이렇게 100명 써야 되면 10명만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진짜 나무를 써야 되는 곳에서 그냥 가짜 나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아 무대가 약간 허접해. 그래서 거기에 약간 그 내용이 이렇게 빛을 발하도록 하는데 약간 그 족쇄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게 약간 그게 이 게임의 문제예요. 조금만 더 이게 형식이 더 맞춰져서 이 내용을 뒷받침했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더 크게 회자될 만한 아주 독특한 정서에, 그리고 다크 RPG 사이에서도 아주 실감나게 다크한 게임으로 더 명작으로 여겨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안 됐군요. 무대가 작아져서 뭐 동료들의 이야기나 그 도시의 갈등을 다루는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의 밀도가 높아진 건 확실히 있어요. 무대가 컸으면 절대 이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그 테마 정하고 이런 건 아주 잘했어요. 드래곤 에이지 2는 앞으로 드래곤 에이지 시리즈가 이어져도 영원히 가장 독특한, 가장 아주 별개의 자식처럼 취급될 게임일 것 같네요. 왠지 자신 이렇게 시도 못할 것 같은데 요런 방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바이오웨어가 이 정도 그래도 아직 잘 나가던 때 이러나 저러나 이야기를 잘 전하는 힘은 있었다라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배자 동료들의 그런 퀄리티 이런 건 되게 높아 보면. 이 게임 초반부터 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1탄보다도 더 대사나 이런 것도 더 실감나진 게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 딱 들 정도로. 발더스 게이트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좋은 IP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바이오가 발더스 게이트랑 진짜 완전히 정서가 다르네요. 발더스 게이트는 안에 퀘스트도 그렇고 거의 모든 내용이 진짜 뭐 TRPG 같은데, 또 TRPG에서 벌어질 법한 이야기들, 일들 이런 건데, 이 게임은 뭐 전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진짜 다크 판타지 그 소설의 뭐 한 챕터 같은, TRPG에서 벌어지는 어떤 에피소드가 담겨 있다라기보다 어떤 출판된 뭐 다크 판타지 소설 뭐 이런 느낌. 독특한 게임이었어요. 꽤 여러 RPG를 해왔다 생각했지만 참 진짜 딥다크한. 그리고 마지막에 광적으로 서로 탄압하고 또 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 마법사 집단의 리더나 기사단장의 리더나 서로 극한으로 치닫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한 사람은 악마화가 되고 한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악마화가 되고 광기에 휩싸이고 수단과 목적이 이제 뒤바뀌어 버리는. 그 뭐 마법사 수장도 사실 목적은 자기들 마법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탈출시키고 그리고 기사단과 협상을 해서 이제 평화를 되찾는 거였지만 오히려 정반대 결과가 나오고 악마가 돼서 우리를 해하거나 자기 주변을 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기사단장도 그의 목적은 뭐 혈마법사가 나타난 걸 막고 마법사들을 뭐 잘 감시해서 그런 일이 없게 하는 거였지만 그것에 이제 너무 광적으로 몰두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시를 안정화하고 이러는 것이 그의 사명일 텐데 나중에 거꾸로 됐어. 그건 알바 아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자신의 그 뭐 광기를 만족시켜야만 되는 상황까지 치닫고, 아 그 뭐 동료들은 이것이 뭐 아까 대사에 보면 과연 그 쿠툴루 조각상의 영향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쯤 되면 뭐가 조각상의 영향이고 뭐가 그 사람 내면의 그런 광적인 의심 그리고 탄압 뭐 이런 것이 스스로 그렇게 된 건지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 에너지를 주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 이렇게 처음에 난민으로 들어와서 도시의 갈등이 점증하는 과정, 중간에 뭐 쿠나리와의 갈등도 있었고 그 빌드업이 아주 좋았네요. 그리고 그 안에 펼쳐지는 내용이 진짜 꿈도 희망도 없고 되게 다크하고 어지간한 게임은 명함도 못 내밀 다크함이었어. 오리진에서부터 좀 그랬는데
후에서 진짜 심연 RPG 심연 다크 RPG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류 RPG 업계에서 이런 게임이 나오기 힘들 것 같다. 그저에서 해보길 잘했네요. 어제도 나왔듯이 또 동료한테 여자랑 못해본 혈마법사 쫓는 퀘스트에서 걔를 만나서 이사벨라한테 또 좀 도와주지 않을래? 라는 대사를 선택했더니 야 함 대줘 이런 대사가 나오는 게임은 다시는 안 나올 것 같다. 적어도 저기 주류 RPG 업계에서는 재밌겠습니다. 드래곤 에이지 이렇게 미친 RPG였을 줄이야.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놀라운 그러게요. 뭐 비운의 이게 명작으로까지 불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아 이게 내용은 진짜 명작 소리 들을 만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대와 형식이 뒷받침을 못 해주는 바람에 저주받은 뭔가 그 명작으로 가려다가 약간 발목이 잡힌 뭐 그런 작품 같은 뭔가 약간 뭔가 족쇄가 있어. 마치 뭐 위쳐의 그 마법사들에게 족쇄 걸듯이 무슨 이상한 물질로 마치 마법사들이 기사단한테 감시받고 제약이 있는 것 마냥 그런 제약과 족쇄가 느껴지는 게임이었습니다. 잠재력이 막 보이는데 그게 다 이렇게 발현이 못 됐어. 근데 뭐 여전히 바이오는 바이오 에어였다. 뭐 시나리오나 동료들의 상호작용 대사 또 갈등 이런 거를 테마를 잘 표현하는 방식은 명불허전이었다. 드래곤 에이지가 있어서 또 서양 RPG에 많은 영향을 줬을 것 같다. 실제로 그랬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드래곤 에이지 2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